네, 간단한 강좌입니다. Understanding Alex Macross라고 하는 강좌. 에피소드는 20개 정도, 맥시멈 20개 정도예요. 굉장히 짧은 강좌이고, 번호는 281번부터 300번까지입니다. 물론 이제 프리레퀴짓, 사전 이수 과목은 001부터 288. 그죠? 그러면 이전에 Alex 관련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에피소드들은 다 공부를 하고 얘기 들어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 그리고 이 수업은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 메인 코스가 아니에요. 메인 코스는 엘릭스 메타 프로그래밍, 메타 프로그래밍 엘릭스라고 하는 이게 어디 있느냐니까 여기 쭉 내려오시면 600번부터 649번까지 메타 프로그래밍 엘릭스 있죠. 여기에 메인 수업이에요. 근데 메인 수업인데 메인 코스에 앞서서 뭐라고 해야 되나? 예습 삼아서 대략 한 20개 정도 에피소드를 진행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우리가 지금 수업을 쭉 001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사실 Introduction Elix까지 해서 프리 코스까지 시작한다 그러면은 꽤 많은 에피소드를 쭉 진행을 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어서 지금 피닉스 기초, 피닉스 인 액션, 피닉스 프로그래밍 피닉스 등등등의 수업을 쭉 진행을 해나가야 돼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분량 관련이고 이렇게 되는데 이러한 앞으로 수업을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매크로에 대한 개별 뭐라고 해야 되나 개괄적인 개념은 이해는 하고 있어야지 여기 있는 수업들을 진행하기 훨씬 편리합니다. 그래서 메인 과목이 여기 뒤에 있으니까 미리 앞당겨서 조금 공부를 하고 그리고 요 공부들을 하고 나중에 메인은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왜 이걸 진작에 앞으로 좀 당겨놓어서 요 뭐라고 해야 되나 메타 프로그래밍을 앞에서 이 정도에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진 않아요. 왜냐니까 엘릭스 관련 과목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메타 프로그래밍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 것부터 좀 해야 돼요. 비교적 쉬운 것 쉬운고 재밌는 것을 하고 이 부분은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요 쉬운 것들 하려고 그러더라도 워낙 매크로가 많이 등장하니까 우리가 미리 개념을 좀 잡아놓자 해서 요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여기 웹사이트 또 얼랑겔리스트 얼랑주의자 여기 보면 Understanding Alex Macross 파트 1부터 해서 파트 6까지 이렇게 있어요. 총 6개 6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요것하고 그리고 다른 사이트에 있는 내용 조금 하고 합쳐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 이거 나온 내용은 2014년이니까 꽤 오래전에 나온 거예요. 꽤 오래전에 나왔는데 아쉽게도 이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재가 거의 유일한 교재가 여기에 유일합니다. 메타 프로그래밍 엘릭서 그만큼 그렇게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충분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교재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메타 프로그래밍이 뭔지 특히 엘릭서의 200몇 번인가요? 265번 정도부터 될 거예요. 265번부터 대략 271번 정도까지 267번부터인가? 여기가 아마 이 부분이 메타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매크로에 대한 기초 설명하고 있어요. 요거 수업 들으시고 그리고 이 수업 들으시고 그리고 나중에 메타 프로그래밍 엘릭스 600번이죠. 600번부터 649번 이때 좀 깊이 있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뭔가 이게 왜 좀 어렵다고 하는가 하는 건데 같이 한번 살펴보죠.